후연사가 그때 50년대 어떤 게 아니라 그 전에 그 고려 시대에 응적사라는 곳 절이라고 있었대요가. 아, 그게 그 기와장이 여기도 저기 톱상 토를 닦을 때 나왔어. 그래서 전통 사찰 약사 도량으로서 이제 이렇게 약사 부처님 모셨잖아요. 여기. 약사 집을 모시고 여가 이제 서쪽을 바라보고 있잖아. 그래서 주불이 아미타불이요. 서방정토 극락세계라고 해서 이제 주불이 아미타불이고. 여기서 상부한 태고종 사찰로서는 청주 근교에 아주 굉장히 큰 규모의 사찰이고 지역 그 상인들을 비롯한 모든 불자들이 언제나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몸을 나갈 수 있게 밑에 또 방사도 13개나 있기 때문에 그 제공을 해드리고 기도 도량으로 약사 기도 도량으로 여기서 많은 환자들이 옛날에는 찾아서 효험을 받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약사 부처님도 모시고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불교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회 자리이기 때문에 개성을 읊고 또 법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막작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견이라나 부처님의 가르치면 모든 그 악을 끊고 착한 일을 옳은 일을 행하라 이것이 이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목적이라고 하면 흔히 지약수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목적을 하면 한 네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지약수선이나 재앙막작 하라는 말이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불교의 규율을 하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그냥 막 사는 겁니다. 또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승가에 귀한 이상 재앙막작 중선병행해야 되고 지약수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약수선은 뭐냐? 악을 끊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부처님의 규율했어도 했으면서도 그 악을 끊지 못하고 착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든지 선한 일을 생각지 않으면 이것은 불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많은 부처님께는 규율한다고 삼규율을 하고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하면서도 그 악을 끊지 못한 소치 때문에 또 많은 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 불교의 그 종교를 가지는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봐서 과연 불자로서 악을 끊고 있는가, 선을 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 불교의 가장 그 궁극적인 목적은 혁범성성에 있습니다. 혁범성성.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가지 목적은 다 말씀 안 드리고 우선 가장 중요한 혁범성성을 말씀드리면 이 악을 끊고 선을 행해서 궁극적으로 보통 사람이 범부중생이 성인되게 하는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불교를 수행하는 목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근기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께 귀의했다고 해서 일시에 혁범성성하거나 성불해지지는 않습니다. 평생 그 수행을 통해서 마음 닦는 공부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혁범성성인데 이것을 열심히 일시에 되지는 못하더라도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한시라도 어떤 하시라도 그 혁범성성하거나 지약수선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놓지 않고 수행할 때 이것이 금생에 못 이루면 우리가 내생에라도 이루어지는 목표 달성이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금생에 그 귀했다고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놓아버리면
그 목표를 이루기는 요원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 불교에 귀회했으면서도 과연 그 방향을 잘못 잡으면 범부나 다름없고 또 머리 깎은 승려로서 과연 그 신도분들한테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 안 되겠습니다. 너와 나 다 함께 우리는 불자이기 때문에 부처님 제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 기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지약수선 하라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 네 가지 가르침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웃는 분은 알긴 아는데 손을 안 드시는 건가요? 네. 우리가 그 고진멸도 사성제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네 가지 진리라고 합니다. 네 가지 진리. 근데 여기서 네 가지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도성제입니다. 도성제. 왜 도성제가 중요하냐면 이 도성제가 우리를 깨달음의 길, 열반의 길로 인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성제가 소승불교에서는 팔정도를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을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이 육바라밀을 잘 알아서 잘 실천하면 그것이 바로 대승불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성제 중에 육바라밀 행이 어떤 것이냐. 첫째가 보시바라밀, 두 번째가 지계바냐바라밀, 세 번째가 인욕바라밀, 네 번째가 정진선정지혜 이렇게 여섯 가지가 육바라밀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바라밀 행을 잘 하면 바로 그 열반의 길, 깨달음의 길로 도달합니다. 그러면 이 여섯 가지 바라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다섯 가지는 다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다 물론 알고서 말할 수도 있어야 하고 실천할 수도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첫 번째인 보시바라밀을 잘하면 바로 육바라밀을 하는 거다. 육바라밀을 잘하면 바로 대승불교를 잘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승불교를 잘 실천한다는 것은 즉 자기 수행이 잘하는 것이고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간에는 여러분들이 보시에 대해서는 하도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각도를 조금 달리해보면 보시는 글자 그대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재보시가 있고 법보시가 있고 무해보시가 있습니다. 재보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가진 재물을 로서 이웃에게 베풀어주는 것 이것이 재보시고 두 번째로 법보시는 부처님 가르침을 잘 알아서 이웃에게 전해주고 또 이웃들로 하여금 부처님께 귀의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법보시입니다. 또 깨닫게 하는 것도 법보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무해보시라고 그러는데 상대방을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 또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다 무해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다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교리적으로만 너무 또 나열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까 봐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보시라는 것은 양보하는 것이고 배려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나만 남보다 먼저 나를 우선하지 말고 그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것.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이렇게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양보하는 것이고 배려하는 겁니다. 이것이 즉 보시바라밀입니다. 꼭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걸 재물로 줘야만 그것이 보시가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상대방을 기준으로 하고 역지사전 입장에서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에게 양보하면 이것이 바로 보시바라밀입니다. 또 지계바라밀, 인욕바라밀 이렇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 보시바라밀만 하면 다 잘 됩니다. 왜냐? 우리가 이 보시바라밀, 지계바라밀, 인욕바라밀 등 여섯 가지 바라밀은 우리 마음속에 성품의 원래 자리 잡고 있는 바라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어디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것. 이것을 발현한다고도 하죠. 자, 그래서
이 보시나 지게인욕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느 곳에나 다 갖추고 살 수 있는, 갖추고 살아야 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를 한다 그래도, 축구를 한다 그래도 남에게 양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율을 지켜야 되고 규칙을 지켜야 되고, 또 옆 사람하고 부딪히거나 짜증난이 있어도 참아야 되고, 여기에 보시, 지게, 인욕이 다 들어 있습니다. 또 축구가 아니고 농구 경기를 한다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게임의 규칙을 지켜야 되고 참아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도 24시간 만나는 사람마다 다 먼저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또 서로 지켜야 될 예의를 지키고, 또 서로 참고 인내하고, 이러는 것이 다 생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시를 재물을 줘야만 된다, 이렇게 국한시키면 불교를 조금 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불교를 잘 아는 것은 그 우리가 육바라밀행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첫째 도성제에 속한 보시바라밀을 잘 하는 것이 수행자로서 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여섯 가지 바라밀인데 그러냐 하면 보시가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시만 자꾸 강조하니까 절에 가면 뭐 베풀어라, 돈 갖다 놔라 이런다고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우선 여러분들 성품을 깨우쳐주기 위한, 발현시켜주기 위한 것이 보시바라밀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불교 교리를 들어서 어렵게 말씀드리니까 그렇지, 사회적으로 그냥 잘 생각해보면 한마디로 정리한다 그러면, 여섯 가지 바라밀을 한마디로 정리한다 그러면 무슨 말이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박은자 보살님 이렇게 저를 많이 쳐다보시는데 뭐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양심입니다. 양심입니다.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근데 불교라고 해서 뭐 불심 그래도 되겠지만, 굳이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양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양심이란 뭐예요? 선량한 마음이잖아요. 이것은 다시 무슨 말이에요? 지약수선한다고 할 때 그 선한 마음도 되고, 양심은 또 재앙막장할 때 그 악심을 버리고 모든 착한 일을 행하라는 그 말도 되고, 그래서 이 모든 말을 정리하면 그냥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공자님이다, 누구다 말하지 않고 그냥 말하면 우린 양심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으로 안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시바람이다 뭐 하는 모든 말을 그냥 간단하게 우리들 속에 이숙해 있는 말로, 이숙한 말로 줄여서 말하면 양심인 겁니다. 양심. 여러분들 그래서 양심만 놓지 않고 살면 다 부처님 제자이고 공자님 제자고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슨 공식적으로 적어놓고 꼭 이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이 어려운 자리에 그 법문을 하는데도 제가 뭐 누구마냥 이렇게 A4용지를 갖고 와야 되는데 안 가져왔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냥 양심대로 양심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 앞에서 틀리면 어떻고, 방송에 또 저 같은 사람도 나와야 또 다른 잘하는 스님들이 돋보일 것 아니요. 제가 너무 잘하면 그 전에 나왔던 스님들이 뭐가 되겠어요? 네,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 그 전문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그 스님들이 더 돋보여서 불자들이 더 많이 보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문 잘하시는 스님들을 위해서 제가 밑거름이 되고 바탕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양심만 양심대로만 살면 다 된다, 어려울 거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 성불이죠. 성불, 부처님 되는 것, 깨달음에 이르는 것, 열반에 가는 것,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에 조금 그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물론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불이긴 하지만, 불자들에게 강조되어야 될 말은 성불이 아니라 성불할 수 있는 길, 즉 도성제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도성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을 축약해서 우리가 성불합시다라고 인사를 전거하는데 성불하려고 그러면 염불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염불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불은 없어요. 깨달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반해가지고 동반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교리적으로 말할 때는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합니다. 상구보리는 이런 그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그런 말인데 이것을 실천적인 측면으로 말하면 염불하는 겁니다. 염불하는 것이 성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성불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있어야만 성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해야 돼요. 노는 입에 염불한다고 무조건 그 염불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염불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염불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기저에 빠지는 겁니다. 나만 성불해야 되고 내가 성불하지 않는데 남을 어떻게 성불시키냐?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 나는 성불 못해도 남을 성불시켜 주는 것 그게 보살의 길입니다. 근데 잘못하면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을 깨닫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지사지가 있잖아요. 반면교사가 있잖아요. 반면교사.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 내가 스승 삼고자 하면 그 사람이 스승입니다. 나는 저렇게 안 돼야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원인 제공한 것이 나에게 스승이 돼요. 그래서 내가 못 깨달았다고 남도 못 깨달아야 되느냐 그러면 아니잖아요. 나는 못 깨달을 망정 남은 깨닫게 돼야죠. 이런 것이 다 그 염불하는 거 있고 성불하는 것보다는 그 행위가 더 중요하다는 거에 방점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불만 하고 나만 성불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는 건 쉽게 기억하자. 그래서 보살이란 보살피다의 준말입니다. 보살피다의 준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고 다니니까 어떤 스님이 그래요. 또 엉뚱한 소리 하시려고 이러는 스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엉뚱하냐 그랬더니 교리에 그런 게 어딨냐요. 그런데 교리 책자에 매이면 불임 문자라고 있잖아요. 불임 문자. 문자에 매달리지 마라. 문자에 빠지지 말라. 옛날 선을 가리킨 그 스님들이 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분들의 수준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살은 보살피다의 준말이다.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보살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불자가 모두 서로서로 보살피기만 잘하면 이 나라는 불국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옆에 있는 분들을 보살펴보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에 한 30명 앉아있다면 서로서로 보살피는 사람 여기 10명도 안 나옵니다. 이게 우리 중생심이요. 왜 그러냐면 이 자리에는 전생의 인연 때문에 꿀보기 싫은 사람끼리 만나서 앉아있기도 하고 전생에 진짜 천생연분인 사람끼리 여기 앉아있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그게 획일적으로 그게 되냔 말이에요. 그러나 인정해야 돼.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이것을 업장이 소멸되고 그 원결이 해결되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됐냐. 그래서 보살피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크게 보살피면 대보살이라고 하고 많이 보살피면 보살마하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청주 보현사에 오늘 모였던 여러분들이 하산을 해가지고 가족부터 여러분의 몸에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이웃부터 서로서로 열심히 보살피기만 하면 그것이 확산돼가지고 이 청주는 불국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크게 나가면 그 여러분들의 활동이 보살피는 마음이 널리 퍼지면 대한민국이 전체가 불국터가 되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성불한다고 성불합시다 그러면 꿈같은 얘기요. 성불하려면 성불할 짓을 해야 되잖아. 짓. 좀 저급한 말로 표현하면 짓이잖아. 짓. 조금 올리면 행위. 예? 성불하려면 무슨 성불할 행위를 해야 되죠. 열심히 우리가 자기 일을 주장이 강하다 보면 옆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자기가 우선이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살핀다고 하면 자기를 내려놓고 옆 사람을 다 보살피는 마음만 나오면 이게 다른 말로 또
바꿔서 하면 측은지심이요, 측은지심. 측은지심이 생겨야 보살피지요. 어? 불쌍하구나, 애처롭구나, 안타깝구나.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현사 초하루 날 올라와가지고 그 신도가 몇 분 왔을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그 좀 인연 때문에 악연이 있었던지, 그것도 인연이죠. 악연도 인연이고 선업도 인연이니까 인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나갔어요. 그렇게가 뭐냐고 묻는다면 오늘은 말 못해요. 예,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어요. 그 인연 때문이요, 그것도. 그래서 그러하더라도 또 그분을 추종하는 몇몇 신도들이 제가 여기 오니까 스님들한테 온갖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하면서 소금 뿌리고 그랬어요. 저 소금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랬습니다. 저한테 그랬던 분인들이라도 저 신도가 맞나 싶기도 했었지만 참회하면 다 포용하겠다. 참회하면 다 포용하겠다. 인연이 그 제가 소금 맞음으로써 그분하고 나쁜 인연 관계가 있던 것이 풀어졌을지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해결됐잖아. 내가 지금 대항했으면 해결이 안 됐을지 모르는데 소금 맞고 말아줬으니까 그 해결됐을 것 아니야. 예, 그러면 또 새로운 세상 살아야지. 그래서 포용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괘씸하다, 참 어이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 수준이다. 그 사람들 수준이다. 그런데 친근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부처님께 기회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갈까? 친근하게 생각하고 애처롭게 생각하면 그게 관세음보살이요. 그렇겠죠? 왜? 관세음보살은 똑같이 당신한테 잘못한다고 똑같이 안 할 것 아니요. 부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관세음보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게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 측은지심, 나를 내려놓는 거, 이런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똑같은 입장으로 너는 내가 그랬으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장 똑같은 사람이요, 그게.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은 이제 그 성철 스님이 하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런 말씀만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이 좋은 그때 당시에 때를 잘 만나서 그 성철 스님 때문에 그 말이 많이 알려진 거니까. 그런데 원래는 당나라의 청원선사라고 하는 분이 제일 하신 말씀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청주는 백운화상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줄 알고 살았다. 그런데 얼마 수행을 내가 깊이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산은 꼭 산이 아니고 물은 꼭 물이 아니더라. 왜냐? 물이라는 걸 우리가 물이라고 이름 붙였으니까 물이지. 다르게 이름 붙였으면 다르게 불릴 것 아니에요. 그죠? 또 왜 산이 꼭 산이어야만 해? 또 산이 그냥 산 혼자 된 게 아니라 인연 따라서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산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고 수행을 해보다 보니까 산은 그대로 산이 아니고 물은 그대로 물이 아니더라. 그런데 또 30년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도 산은 산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고 물은 물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더라. 그런 얘기요. 이게 산은 산, 물은 물이요. 그 이치가. 그냥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가 더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요. 이게 산은 산, 물은 물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그 옛 조사 스님들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주 귀에 익숙하게 들어가지고 깨달은 마음으로 실천하면 그게 큰 가르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후로 어떤 그 악연이 있었거든 그 억울함을 당한 그걸로 해결이 됐겠지. 이게 다 보항삼매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그 분에 넘치게 이익을 바라지 말라. 이것도 다 그 보항삼매론 여러분들이 가서 보세요. 나오는 얘기요. 근데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또 밝히려고 하지 말라. 이런 것도 거기 나오는 얘기요. 그래서 꼭 그 대항하지만 말고 물론 처음에 한두 마리 하다가 가슴에서 치어오르거든 잠시 숨을 고르게 쉬고 참아보세요. 그러면 그때 생각이나 그리고 또 그때 못하더라도 하루 지나서라도 반성을 해야 돼.
아, 뭔가 그 악연이 있었는데 이게 풀어지는 과정이구나. 그런가 보다. 그래서 금강경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 금강경을 열심히 그 독경을 하면 내가 그 죽어서 엎드리 마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질 건데 다른 사람이 금강경을 읽는 걸 보고 나를 보고 험담을 하거나 뭐 저런 걸 해서 네가 되겠냐 이렇게 악담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 때문에 뭐요? 악업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게 금강경 한 공덕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 보현사 사태에 대해서도 제가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갔던 그 만난 인연도 소중한 인연이고 왜? 나랑 거쳐간 인연이잖아요. 저는 제가 만약에 흉악한 꼴로 죽는다든지 그러는 것은 전생에 지원은 업 때문이고 지금 잘 죽으면 금생에 닦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앞으로는 진짜 오로지 기도만 하고 부처님 길만 가시고 성불하는 길만 가시고 그 성불하는 길이 도성자만 닦는 거예요. 그렇게만 가기를 기도해 준다면 여러분들은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마음에 그냥 순간에 있는 겁니다. 마음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그 불교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자자지만 사랑을 자자지만 더 중요한 게 그 빚자에 있어요. 슬플 빚자. 슬플 빚자가 바로 측은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굴 측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보살심이 안 나와. 그래서 진정한 자비라는 것은 그 자식들을 사랑하듯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식을. 자식은 어떤 경우든 그 귀엽고 이쁘고 측은하잖아요. 애처롭고.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금생에 그렇게 되긴 어렵다는 거 다 알아요. 저도. 내가 지금 해온 게 있는데 기분 나쁘면 막 욕하고 막 그랬는데 뭐 어떻게 내가 그 근세보살이 되겠어. 그런데 욕하면서 내가 기분 나쁘서 욕한 적은 없어요. 저 사람 측은해서 욕했지 내가. 여러분들도 그러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후로 여러분들께서 깨달음의 삶을 살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그 부처님께 그 청법가를 할 때 그런 말이 있어요. 옛 인연을 잊고 새 인연을 맺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그 있죠. 합창단신들이니까 아시겠네. 근데 제가 이 말을 그 저 혼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원래 옛 인연을 잊고서 새 인연을 맺도록 이렇게 하는 말인데 추는 이광수가 그 쓴 노래 말인데 그래서 옛 인연을 잊고서 새 인연을 맺도록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불자가 되기 전에 또 큰 스님께 법문을 듣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가 큰 스님의 법문을 들어서 딱 깨우침을 얻었어. 앞으로 또 불교에 귀의해서 불자로 살 거야.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내 생각대로 막 살아온 인연은 있고 사적인 인연은 있고 이제 불자로서의 인연을 새롭게 맺어서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자꾸 요새는 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이렇게 부르더라고. 근데 그 의미만 알으시면 돼요. 의미만. 설사 그렇게 안 부르더라도 의미만 아시면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법회 이후로 옛날 인연을 나쁜 인연을 다 버려. 다 버리고 새로운 인연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무쪼록 법회는 어떻게 보면 오늘이 이 우주 최강의 법회 장소고 어떻게 보면 초라한 협소한 장소이지만 여러분 마음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회 이후로 여러분들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또 모든 그 수행하는데 장애가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인연 따라서 살고 인연 따라서 갑니다. 또 인연 따라서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건데 오늘도 이와 같은 자리도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회 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지난 과거가 없으면 오늘이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 오늘의 소중한 자리가 여러분들한테 내 생각보다 과보에 대한 좋은 원인이었다고 하면 또 오늘보다 전에 있던 원인 때문에 지금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인연이 더 소중한 겁니다. 이해가 되실라나 모르겠습니다만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요. 그래서 이 인연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러면 그 달마 대사가 처음 동토에 와서 그 법을 풀려고 했던 나라가 양나라입니다. 양나라에 그 무제라고 하는 그 임금이 있었는데
그 달마대사가 와서 무죄하고 그 법 거량을 해보니까 그 무죄가 그 흔히 이제 세간에 알려지긴 이랬죠. 지금까지 많은 그 불사를 하고 이렇게 절을 창건하고 그랬는데 그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달마대사가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했죠. 그 양무제가. 아니 내가 지금 평생을 임금 노릇하면서 온갖 그 절도 짓고 다 했는데 어떻게 그 공덕이 없다고 하느냐. 나도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공덕을 진 건데 어떻게 없다고 하느냐. 그래서 둘이 뜻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달마대사는 지금 그 가면 거기가 어디냐면 소실산이라고 그럽니다. 소실산 중국에 가면 그것이 이제 현대로 숭산인데 중국에 가면은 그 오악이 있습니다. 오악 오대산. 근데 그 중에 제일 가운데 산이 숭산이고 옛날에는 거기 소림사가 있던 절인데 소실산입니다. 그리고 소림사에 위에 가면 그 달마굴이 있습니다. 달마동 지금도 거기 있고 그 초조암이 있고 이조암까지 있습니다. 초조는 달마고 이조는 해가 대사인데 거기가 그 암자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거기가 있는 곳이 정주시라고 그러는 정주시. 근데 거기 가면 정주각이라고 해가지고 그 고려시대 때 정몽주의 사당을 거기 모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시간 되시면 아마 그 어떤 연관이 있나도 찾아보시고 근데 제가 오늘 그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렇게 했을 당시에 그 양무제가 굉장한 불자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자기가 동태사라고 하는 절을 지어놓고 거기 한 달에 한 번씩 그 동태사에 이동을 해가지고 부처님처럼 앉아있는 행위를 했습니다. 내가 그 황제보살이다. 이렇게 자기가 그 보살계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황제보살이다. 이렇게 그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왕을 다시 궁궐로 모셔오는 행사가 아주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 왕이 고집을 꺾지 못해서. 그러니까 아마 그 양무제도 고집이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그만한 불사를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백제에서 그 가장 큰 상찰이 국통상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양무제가 창건한 절입니다. 근데 이 양무제가 어느 날 그 임금 되기 전에 산에를 갔다가 그 뛰어서 내려다가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다쳤는데 그 일어나면서 돌뿌리를 보니까 그 부처님 불상이 보여. 그래서 파봤더니 돌부처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자기는 돌부처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괴이한 일이다 싶어가지고 그 돌부처를 인근의 굴 속에다 갖다 모셔놓고 발언을 합니다. 내가 왕이 되면 왕을 시켜주시면 내가 불사를 많이 이룩하겠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놓고는 아무도 몰래 자기 혼자만 기도하기 위해서 굴을 막아버려요. 막아버리고 이제 자기 혼자만 들락거리기 위해서 그 이튿날 밑에다 또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원숭이가 그 굴 속에서 자기가 하던 대로 이 바나나도 뭐 그 과일을 따다 놓고 원숭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원숭이가 자기가 했던 대로 똑같이. 그러니까 양무제가 화가 났어요. 아니 저건 내가 왕이 되려고 기도한 텐데 원숭이가 이 자식이 와서 기도를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굴을 막아버린 거예요. 죽었죠. 17일 만에 원숭이가. 그런데 원숭이는 그때 무슨 기도를 했냐. 저 양무제가 저 왕이 되면 내가 거기 신하가 돼가지고 열심히 잘 보살피게 해주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모르니까 서로 이 왕은 그 원숭이가 왕되게 해달라 그러는 줄 알고 원숭이 죽인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이 무제가 양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그런 불사를 이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신하가 한 명 있었는데 신하가 모함을 하게 돼요. 이 왕을 모함을 해가지고 그 신하한테 모함당해가지고 굴 속에 갇혀서 17일 만에 죽어요. 아시겠습니까? 인연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모함한 신하가 그 원숭이고 그 원숭이를 자기가 전생에
그 굴 속에 가둬가지고 17만에 죽게 한 자기 때문에 그 원숭이도 신화로 태어나서 자기를 모함해가지고 자기가 17만에 죽는 거예요. 이 무죄가. 그와 같이 이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 세속법에는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그죠? 무슨 살인죄를 지어도 공소시효가 있잖아. 그 부처님 법에는 공소시효가 없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어떤 원인을 지었으면 그 결과는 반드시 따르는 거예요. 반드시 따르는 거예요. 원인 결과니까.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뭔가 전생에 지어놓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런 법회가 이루어진 거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또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본사에서 모여서 법회를 하기 때문에 이 인연으로 내세에 또 우리가 받을 과보에 대한 원인을 지금 짓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느 하나하나 소중하지 않은 인연이 없는 거예요. 어느 인연이건 다 소중하게 우리가 가꿔야 될 진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생각하는 뭐 방금 큰 스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전에 있던 스님하고 관계라든가 어떤 사람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은 나쁘고 어떤 뭐 소송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그 역시도 과거에는 어떤 소중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 아무 인연도 없다면 그 사람하고 만날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연이 있기 때문에 만나진 거야. 그러면 그 인연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내가 지어놓은 인연이요. 어차피. 누가 다른 사람이 그런 나쁜 인연을 지어줬습니까? 아니요. 내 여러분들이나 저나 제가 다 지어놓은 인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런 원결을, 인연을 풀고 가게 해준 금생의 인연이 소중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보면 어떠한 인연이 이건 소중하지 않은 인연이 없다. 그래서 저는 중단에서도 그 많은 스님들과 같이 이렇게 이제 일을 하면서 저보다 후배 스님들이 더 많아졌어요. 이제 지금 제가 나이 먹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하나 이렇게 가다 보니까 후배 스님들이 많아졌어요. 후배 스님들한테라도 함부로 나쁜 다른 말로 함부로 쉽게 대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른 그 그룹끼리는 뭐 친하니까 가까이 있을 때 야자도 하고 뭐 본명도 부르고 네가 어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못 해봤어요. 꼭 그 아무리 젊은 스님이라도 무슨 스님 이렇게. 왜냐하면 그 그냥 스님이지 무슨 그 후배 어리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불가로 보면 그 아무리 후배라도 그분이 먼저 깨달아서 성불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나는 또 2년 그 따라서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분이 과거에 스승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조금 나이 먹은 걸로 먼저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인과법을 알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나한테 잘못을 지르고 뭐고 해도 금방 화날 때 있겠죠.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화났으면 뒤로 참회하고 내가 포용하지 못한 작은 그릇에 대해서 나 요거밖에 안 되나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그것이 원인 돼서 큰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 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아파야 성숙해집니다. 아파야만 나를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보항삼매론을 보면 내 몸에 병이 웃기질 바라지 말라. 교만한 얘기 쉽다 이거요. 그러잖아요. 근데 내 몸이 아파봐야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인연이든 간에 소중하지 않은 인연은 없다. 소홀히 해서 될 인연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이란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소중한 거. 그래서 오늘 그 보현사에서 법회하는데 도안 스님과 인연 따라서 오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전생에 우리 3일 잘 살지요. 앞으로 큰 글자 되시기를 바라고 많이 보살 드는 대보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법문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보살들은 보시를 많이 해야 되고 또 포교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불자로서의 행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을 항상 참고하시라고 염불합시다 라는 말씀 그겁니다. 우암산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 절 보현사는요 풍수적으로 굉장히
기운이 좋은 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곳에 와서 참선을 하거나 기도를 하고 있으면 마음이 참 편안해지고 하는 일도 잘 되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기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주 오실 수 있으면 오셔서 좋은 기운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학생 청년 불자들을 많이 좀 양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님들도 두드러기면 여기다 여건이 되면 강원도 열어서, 우리 지금 현재는 충북교구 종공원에서 원형불교대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그저 충북교구에서 수용이 안 되면 여기도 얼마든지 그 가능한 도량이니까 그런 쪽으로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도제 양성에도 힘을 쓰고 불자들 포교에도 더 힘을 쏟아야 되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